힌트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이번에 되게 모항적이고 절제된 섹시미가 있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우 씨는 발라드 그룹 멤버라 댄스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오늘 자신 있으세요? 아, 뭐 자신은 없지만 언제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호야 씨. 음원 스윙 모드를 기부한다는데 홍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연말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좋은 곡으로 녹음 열심히 했으니까요. 좋은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 하실 수 있다는 생각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역시 멋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블랙팀은 구호 없을까요? 멋있게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B L A C K 저희는 다이나믹 블랙입니다. 네. 네, 레드팀 다섯 분은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 머릿속에 그려본 꿈의 조합으로 불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중 가장 강렬한 레드 컬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렬한 레드, 제일 강렬한 레드. 저희 다섯 명 다 누구에게 지지 않은 박빙의 레드를 갖고 있어서 다섯 명 다 빠짜빠짜 빛나는 레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정말 레드 팀의 무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저도요. 되는데요. 오늘 네. 부르실 노래와 포인트 안무 살짝만 지금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맞아요. 네. 아, 기대됩니다. 저희 노래 기대됩니다. 포인트 안무와 네. 네, 저 이번 레드 팀 안무는요. 네, 이제 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요. 포인트 네. 부분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나를 잃는 이 사람, 이기적인 이 사람, 바람 같은 이 사람. 네. 아, 감질만 납니다. 정말 야. 빨리 원곡을 다 듣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또 네. 레드팀 옆에 저분도 낯익은 분이 한번 앉아 네. 계시네요. 바로 데즐링 레드의 작곡가, 용감한 와. 형제입니다. 아, 이 네. 사람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러셨죠? 하나도 안 들려서. 네, 노래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곡 소개 살짝만 예. 부탁드릴까요?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온 거 너무 뿌듯하고요. 네. 또 잘하는 친구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노래 또 제 노래를 또 살려주셔서 네. 응원차 뭐 왔는데 너무 설레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첫 인상 어떠셨어요? 녹음을 처음 하실 때 멤버들의 각각 첫 인상이라든지 아, 이 멤버 느낌이 확... 네네네. 멤버들 다 너무 이쁘죠. 아, 예쁘고. 역시. 네, 첫인상 다 좋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수지 씨 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오늘도 의상이 또 레드를 입고 오셔서 데즐링 레드라고 해도 믿겠어요, 수지 씨 정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럼 레드팀, 그 용감한 형제의 첫인상이 어땠나요, 혹시? 아, 사실 전에 만나 뵙기 전에는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역시 귀여우셨다고. 네. 네. 최고의 감사합니다. 작곡가와 최강의 아이돌의 만남. 네. 그럼 먼저 다이나믹 블랙의 첫 만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네.